감사합니다. 리더 됐자요. 리더 됐자요. 와! 와! 저는 일단 멤버들의 개성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개개인을 좀 잘 캐치하면서 팀원끼리 좀 얘기 좀 많이 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제로베이스원으로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빈이 형이 리더가 된 기념으로 제가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유진아, 너는 학교 다닐 때 받아본 적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 교장 선생님이야. 그래. 아, 네. 리더 임명장, 제로베이스 원 성한빈. 우리 멤버는 평소 성실하고 다른 멤버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였으며, 또한 멤버들이 인정하는 리더로 선정되어 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제로베이스 원 멤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리더가 됐듯이 한 명씩 제로베이스 원에서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오우. 선정 방식이 있나요? 그렇죠. 아이언그라운드 알아요, 리키? 오, 알아. 매주 알아? 아이언그라운드? 포도. 네, 국룰인 과일 이름으로 가봅시다. 과일. 블랙 사파이어 맛있어요. 아, 근데, 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샤인 머스켓 느낌이에요. 아, 블랙 사파이어. 블랙. 시작. I am 그라운드. 자기 소개 시작. 나는 포도. 나는 망고. 나는 파인애플. 나는 리치. 나는 듀리안. 나는 복숭아. 나는 사과. 나는 수박. I am 그라운드. 내 튜브부터 시작. 수박 넷. 아! 왜? 일단 배. 아, 배도 벽보고 서 있어. 수박 네. 오. 오케이, 이해했어요. 바로 가볼게요. I am 그라운드. 매튜부터 시작. 수박 네. 수박. 두리안 하나. 두리안. 리치 셋. 리치. 오. 수박 네. 수박. 파인애플 넷. 파인애플. 포도 셋. 포도 셋. 빨. 발음이 안 나왔어. 자기 소개 한 번만 더 빠르게 갈게요. I am 그라운드. 자기 소개 시작. 나는 수박. 나는 사과. 나는 복숭아. 나는 두리안. 나는 리치. 나는 자두. 나는 망고. 자두 넷. 자두요? 자두가 있나? 자두 맞아. 아! 본인의 꽤 본인이 넘어갔네요. 여기 해라. 2라운드 테레 탈락. 안녕. 탈락자들 편하게 있어야 되지. 재밌게 해주세요. 아, 재밌겠다. 외국인 멤버 있어요. 바이. 하나, 둘, 셋. 탈락. 바이올린. 바이올린. 앉아 보고 싶었는데. 맞아. 주워 먹어야겠네. 그치, 그렇게. 파밍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케이. 아,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뭐야? 어? 어제 들었는데? 진짜요? 한빈, 지수 선배님의 꽃. 아,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 이거. 오. 건욱! NCT 도재정 선배님의 퍼퓸. 아! 전주부터 퍼퓸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하는 거야? 바로 알아들어야지. 정답! 건욱! 테니시 선배님의 테디베어. 5050 선배님의 큐피드. 리키! 퀸컷! 제아조! 지웅이 형과 유진이 지금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만내와 막내네. 블랙핑크 선배님의 셧다운. 오! 흘리는 시선 너를 자극해. 나연 선배님의 팝이요. 니키! 니키! 나연 선배님의 팝. 너 왜 이렇게 작죠?
어? 파파 파파 세트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어디지? 어 여기 이거 제로베이스 원이네 하유진! NCT 선배님 박수 우와 와 나 근데 방향 오오 바로 나옵시다. 야 이걸 모른다고? 휴민 이채현 선배님의 낙. 낙. 낙낙낙. 어때 왜 또 옹기종기 보였어? 자 여러분 이번에 인물 퀴즈예요. 네. 세 분 중에 한 명만 또 탈락입니다. 네. 자 김종국 선배님. 하나. 빌리 아일리시 선배님. 자 하나. 주호민 선생님. 이수근 선배님 하나 야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재밌다 하나 야 이거 재밌다 둘 아 안돼 야 이거 재밌다 셋 리키스 내려와봐요 정답 백종원 선생님 괜찮아 리키 배워 I love you 백종원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노래 노래 노래로 노래 맞추기 하겠습니다 유진 하겠습니다 제가 지웅 하겠습니다 네 유진 지웅 파이널이에요 지웅이가 이겼어 제가 이겼죠 지웅 세븐틴 선배님의 핫! 그렇지! 어디 쳤다 뽕! 뽕! 오. 유진 블랙핑크 선배님의 세비지? 그 선배님의 세비지? 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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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선배님의 머니! 오! 뭐였지? 머니 머니! 오락부장은 도영 씨가 축하해! 제로베이스원의 오락을 잘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부장을 정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중요하다. 좋습니다. 이 자리는 진짜 중요하다. 그럼 빨리 둘러봐봐요. 벌써 결정했지. 가면 돼요? 오케이.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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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이 책 한번 읽어볼래? 오. 한빈이 형 찍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는 거예요? 잘 찍어주실 거죠? 자. 나 나오라고? 알았어. 아 나? 어? 아니 아니 형 말고 나나 나 어디 있어? 그냥 가 누워요. 이렇게. 아 커피 강세. 열심히 열심히 한다. 어 부장님 하나 둘 셋 안 해주시나요? 저쪽 벽으로 가십시오. 여기 벽이요? 벽을 잡으세요. 예. 네. 야 잠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어 왔어? 예? 오케이 이거야 그럼 피아노 치는 척 해주세요 어? 이거 아 손가락을 자르고 있구나 불안한디? 됐다? 오.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 완전 누워 완전 누우라고요? 얼굴 나와 다리 나와 세상 제일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배치가 좀 무겁네요 예 오케이 turn around Give me your hand Look back 아 리키 손을 뽑아 선우가 나 생각했는데 너 여기 있고 좀 야하게 해줘 야하게요? 이거 벗어줘 에? 둘, 셋 아, 좋습니다 역광도 역광 나름대로 맛이 있죠 아, 이목구비 실종인가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나왔나요? 기대해라, 얘들아 오.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델의 그 표정과 그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원래 남자는 각도의 중요성 각도의 중요성 아시나요? 그렇죠 아담한 거누기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피아노를 치는 그런 좀 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지적인 유령 느낌 가든에서 노는 공주님 아 이거 좀 깜찍하게 잘 나왔어 방학기비 같이 나왔다 우리 집으로 가자 캐나다 스타일이에요 네 그 문화 차이 아. 네 중요하다 얘는 뭔가 그런 이런 잘 맞춰서 알려주세요 왼쪽 왼쪽 지웅이 형 거 지웅이 형 지웅이 형 거 밖에 색깔이 없어요 와 지웅이 형 확실히 그 현장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어주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아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숨 쉬고 어떻게 보면 필수 관문이에요 우리 애교 담당 저희 프로 아이돌이니까 좋다 이거 괜찮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와 한빈이 형 애교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셋
아, 와, 한빈이 형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어. 충분한 예시가 된 것 같습니다.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진우 형이 보여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아, 그렇게 제 애교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바로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사운드 효과까지 이거 뭐예요? 제가 방금 예시했던 것처럼 사운드까지. 누가 내려야겠다 이거. 이게 반응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테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셋, 하나, 셋, 셋, 하나, 하나, 둘, 셋. 와우. 다음 차례 누구시죠? 막내입니다. 둘, 셋. 냥.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약했어. 되겠다 이거. 다시 해야겠다. 장난하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해. 다음 차례 누구시죠? 손 한번 귀엽게 들어볼까요? 잠시 너를 버려. 애교 진짜 싫어요. 저 사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하나, 둘, 셋. 기빈이 다졌잘. 오, 이거는 괜찮았다. 어, 괜찮았어. 아, 이거는 괜찮다. 한번 이제 발음을 흘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발음을 흘려야 되지? 꼬는 다았다. 혓바닥도 디테일인가요? 아, 부장을 교체를 해볼까요? 맞춤 라인. 바로 가볼까요? 싫어. 아기 싫어요? 아니 뭐가 싫은지 알려줘야지. 이건 앙탈에 가깝죠? 한 번 더 해야겠다. 아, 시도로 해주면 돼. 시도. 시도. 아, 오케이 오케이. 시도. 오, 이거 귀엽다. 이거 괜찮아. 하나, 둘, 셋. 나 치킨 먹고 싶어. 이야! 이야! 일단 부모님,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 이거 제발 보지 마. 좀 간호님 줌밍 했어요? 이거 줌밍 했어요. 하나, 둘, 셋. 땅땅 보잉. 윙키는 여러분 초콜릿. 앙.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재능은 있다. 늘었어, 늘었어. 유진이 하나 한번 더 할까? 유진이 한번 더. 한번 더 보고 싶어. 그래, 유진이 한번 더 가자. 왜 나한테 그래요? 막내로서의 책임을 져라. 유진이 못하겠어? 저요? 자, 그럼 바람 좀 쐬고 보자. 형은 얘기 좀 하고. 하겠습니다. 누나, 짱해요. 오. 이건 좀 귀여웠다. 아이, 귀엽긴 해. 이거는 우리가 봐도 귀엽다. 가장 힘든 시간이 왔네요, 여러분. 어디에 나갔다 했는데 제로베이스원에서 가장 귀여운 사람 나왔어요 하면 딱 바로 나가야 돼요. 좋다. 이러고 제일 중요한 담당이죠. 바로 투표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먹고 싶어. 땅땅 시더 나졌잘. 유진이가 애교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둘, 셋. 물, 아유 아, 다쳐서 못 올리겠다. 물표 물표. 유진이가 나와서 이런 걸 어쩔 수 없다 이거. 예. 자, 우리 제로베이스원의 애교 담당은 유진이가 된 걸로. 오케이. 야. 기통. 안 귀여우면 어떡해요? 그냥 안 귀여운데? 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진짜 너 숨만 쉬어도 귀여워. 글씨도 귀여워 지금. 오. 그렇지! 이런 걸 하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교 담당의 포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로베이스원의 귀염 당당. 당당? 귀염 당당. 귀염 당당. 애교 담당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무슨 부모님 참관서 본 것 같아. 지켜보고 있었어, 우리 다. 다 흐뭇하게 이러고, 잘해, 잘해, 이러고 보고 있었어. 아, 좋다. 남의 아픈 과거를 제발 들춰주지 마시기. 다음 소리다. 이거 해도 돼? 잠시만, 얘기 좀 할까, 나가서? 다음 소리잖아요. 하고. 부끄러워 죽겠어. 우와! 어? 그래서? 자세가 남다른데. 소금쟁이 바이브인데요? 아, 여기. 아이고. 아, 여러분들. 아! 아! 화나면 안 돼, 화내지 마! 혼내지 마! 컷!